굿모닝 여러분. 오늘은 17시간 19분 단식입니다. 오빠가 떼지 말래가지고 이거 아직도 있어요. 많이 떨어져가지고 초라하게. 오늘은 양배추, 베이컨, 팽이버섯 이렇게 볶아왔어요. 팽이버섯 많이 넣었더니 완전 무슨 국수 먹는 것 같고 너무 오독오독하고 맛있어요. 오늘 오전은 엄청 흐리더니 이제 좀 해가 떴네요. 광합성 아르나 바람이 오전에 흐려서 좀 쌀쌀했는데 이제 막 두꺼운 거 입었는데 해 뜨니까 너무 좋아요. 어제 오빠 회사 쉬는 날이었거든요. 프레지던트 데이여가지고.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. 비스비라고. 저희 동네에서 멕시코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있는 데인데 되게 볼통풍 가게 이런 거 많고 막 갤러리 있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동네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한 2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우리 거기 오랜만에 놀러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운전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. 어제 제가 운전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타고 운전했는데 뒤에 시꺼멓고 되게 큰 SUV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경찰차인가? 딱 붙어오지 이랬는데 이제 경찰차 옆에 이제 폴리스가 써있으니까 내가 저게 경찰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. 근데 뭐 나는 제 속도에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쩔 게 없으니까 그냥 운전 계속 하고 있어요. 한 10분 정도 그렇게 계속 같이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같이 운전하다가 삐용삐용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졸아가지고 아니 나는 속도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삐용삐용 하니까 바로 갓길로 됐죠. 그래가지고 아니 막 심장 엄청 뛰는 거 너무 쫄아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딱 오는데 창문 씩 내렸죠. 그랬더니 우리 플레이트가 작년 7월에 이미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. 왜냐면은 그게 이제 1년마다 그 플레이트의 그 스티커를 갱신을 하는데 그게 항상 우편으로 자동으로 이제 하라고 이렇게 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별로 그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작년 7월이랑 반년도 아니고 진짜 거의 좀만 있으면 1년 지나는 거잖아요. 우리도 황당하고 이제 경찰도 황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뒤에 오면서 붙어서 그거 조회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차량 넘버랑 막 이런 거. 그래서 경찰이 제 라이센스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얘기해주는 거 들어보니까 그 DMV에 우리 집 부서가 옛날 집 이사하기 전 주소로 돼 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지껏 뭐 그런 거 연장하는 거 테스트 받아야 될 거 이런 게 다 옛날 집 주소로 가고 있었으니까 뭐 우리는 몰랐죠. 근데 경찰이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여지껏 기록이 깨끗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막 너무 쫄아가지고 근데 진짜 쫄았거든요. 막 이러고 막 영어도 더 못하는 척하고 진짜 못하기도 하지만 막 되게 당황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 이번에는 그냥 워닝만 주겠다. 너네 그냥 연장만 해라.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너네 지금 DMV 가가지고 연장해 이랬는데 근데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관공서니까 DMV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경찰이 인터넷으로 보면 또 연장하시는 방법이 있다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에미션 테스트를 안 받아서 연장을 못한다고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에미션 테스트가 정확히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하라니까 저도 여기서 해가지고 근데 뭐 그 배기량 테스트 뭐 이런 거 아닐까. 아무튼 그게 뭐 몇 년 이상 된 차들은 뭐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 테스트 하라는 것도 다 옛날 집 주소로 가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못 받았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거 에미션 테스트 때문에 못 한다는데? 그랬더니 경찰이 너무 친절하시게 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아 오늘 쉬는 날이지만 에미션 테스트는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알려주셔가지고 거길로 이제 다시 백해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러 갔죠. 왜냐면은 빨리 연장을 해야 또 운전하다 또 다른 경찰한테 걸리면은 워닝 받았어도 이거 보여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전해서 빨리 가가지고 에미션 테스트 받고 바로 인터넷으로 이제 그 플레이트 연장을 했죠. 그러고 나니까 살짝 이제 막 긴장 엄청 긴장 상태였죠. 긴장도 풀리고 짐 빠지고 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뭐 문제는 없지만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어제 그러고 그냥 요양을 했어요. 집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작년 7월이었으면은 지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어떻게 운전하면서 걸린 적이 없지.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것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. 충분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과태료 한 30불? 40불 물었나? 그 정도만 물고 티켓을 끊었으면은 진짜 한 200불? 300불? 진짜 비싸거든요. 그래도 다행히 너무 나이스한 경찰관님 만나가지고 과태료만 딱 물고
해피엔딩이죠, 이 정도면. 너무 감사하게. 그래서 어제 그렇게 반나절에 그냥 씩 지나가버렸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. 큰일 안 일어나고 별일 아니었어. 여러분, 저녁을 방금 먹었어요. 근데 몰래 오빠랑 막 수다 떼면서 그냥 밥 차리고 먹고 했는데 정신없이 지금 정신없어. 까먹고 먹는 걸 안 찍었어요. 지난주 일요일에 컬리플라워 냉동피자 그거 사서 먹었잖아요. 그거 남은 거 반이나 남았었어가지고 그거 먹었거든요. 근데 몰라요, 아무 생각이 없었네. 찍었네. 지금 꼬다리만 꼬다리만 남아있어. 아무튼 내일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단식은 16시간 3분입니다. 벌이. 요즘 동네 벌이 엄청 많아졌어요. 그런 시기인가 봐요. 옛날에 한국에도 봄에 벌 엄청 많듯이. 나 물릴까 봐. 발사믹 식초 때문에 그런 거. 아니, 제발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여러분, 가야겠어요. 다시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요즘 벌이 진짜 너무 많아요. 음식이 올라가는 것까진 상관없는데 다리 물릴까봐 무서워서 들어왔어요.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샐러드 먹을 때는 저는 항상 모든 재료가 한 포크에 다 요렇게 꽂혀가지고 한입에 쏙 넣어서 먹는 거. 아보카도, 우이, 토마토, 치즈, 양파, 연어, 이파리 다 꽂혔어요. 그리고 커피 딱 한입 먹으면. 오늘 저녁은 오빠가 좋아하는 리바이 스테이크 구워 먹을 거예요. 코스트코에서 요 파란패, 요거 프라임 써있는 거 요거 사면은 무조건 맛있습니다. 엄마 오늘 스테이크니까 고기 담당인 오빠가 맛있게 구워주지 않을까 싶네요. 떼어놓겠습니다.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줄게. 크기를 먹기 좋게. 맛있겠다, 대박. 오. 완전 적당해, 나한테는. 네 개 중에서 살짝 오버쿡. 한국식으로 그렇게 한점한점 구워 먹을 땐 진짜 살짝 맥힌 게 맛있는데 이렇게 스테이크로 먹을 땐 뭔가 좀 더 익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몰라, 사실 그때그때 기분 따라 달라. 저는 썰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미리 썰어줬고 오빠는 바로바로 칼질해서 먹고 싶다 그래서 통으로. 아침부터 매콤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할라피뇨 파파 만들었어요. 근데 오늘은 오븐에 안 굽고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려고요. 에어프라이어에 할라피뇨 파파 구워줬고 그냥 샐러드 만들려다가 뭔가 괜히 오늘 따로따로 먹고 싶어가지고 토마토랑 아보카도 이렇게 따로따로 썰어줬어요. 아보카도에는 소금이랑 통후추,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 뿌렸고, 아! 저거 안 했다.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. 토마토에도. 오늘도 햇빛 받으면서 먹고 싶었는데 또 어제처럼 벌 꼬일까봐 그냥 안 나갔어요. 오늘 단식은 17시간 22분입니다. 이상하게 아침부터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요.
맨날 오븐에만 굽다가 이거 에어프라이어 처음 구워봤는데 제가 레시피 올린 거에도 오븐 버전만 있었잖아요. 에어프라이어가 공간이 더 조그마하니까 온도는 350도로 낮추고 시간도 딱 10분만 했더니 아주 알맞게 딱 잘 됐어요. 할라피뇨 팝버 레시피 영상에 에어프라이어 온도랑 시간도 제가 추가해 놓을게요. 제가 또 아보카도 엄청 좋아하는데 딱 봐도 모자란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차려봤고 고기가 조금 어제 남은 걸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새우도 좀 볶았고 청피망, 홍피망, 양파도 볶아서 내왔고 오늘은 저탄수도띠아 대신 이거 히카마랩. 제가 옛날에 이거 식단일기에서 이걸로 타코 먹은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순탄수가 3g밖에 안 되고 이거 또띠아 대신 먹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거 없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또띠아 대신 히카마랩으로 과카몰리랑 사워크림, 그 다음에 멕시카나 소스 이렇게 해서 파이타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. 전에 먹을 때는 반은 구워 먹고 반은 그냥 먹었었잖아요. 근데 뭐 둘 다 괜찮은데 안 구워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서 그냥 오늘 다 생으로. 이거 뭐지? 히카마. 아니 한국말로. 한국말로 몰라? 히카마? 아니 이거 무 그거 아니야? 그 왜 그거 우리 언제 먹지? 쌈집 가면은. 아 무 아니야 이거. 너 안 먹어봤네. 너도 먹어봤을 텐데 이거. 지금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. 무 같지만 무 아니야. 무 같은 맛도 아니야. 감자 맛 같아. 이걸로 왜 감튀해서 먹었었잖아. 기억나? 아 그거구나. 이번엔 새우 넣어서. 부위니까 새우 두 개 들어가야지. 고기도 맛있는데 나 오늘 새우다. 새우가 너무 맛있어. 오늘만? 아니 오늘 유독 새우가 더 맛있다고. 오빠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할라피뇨 다진 거 제 거에만 좀 넣어주려고요. 여러분 오늘 단식은 16시간 31분이고요.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원래 어제 올리려고 했던 거거든요. 근데 다 못했어요. 그래서 얼른 먹으면서 편집해서 오늘 저녁에는 꼭 업로드 하려고요. 운동하고 조금 먹고 씻고 나와가지고 머리 완전 물미역인데 삼겹살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볶아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새우랑 했는데 새우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.
여러분 제가 트레이더조에 장보러 갔다가 너무 반가운 애를 발견해가지고 하나 데려왔는데 저 파스타 먹을 때 면 대신 먹는 요 종려나무순면 핫도그판면 요걸로 먹잖아요. 근데 얘는 항상 여기저기 마트에서 쉽게 팔진 않아가지고 항상 파는 데 가서 한 번에 쟁여오고 이랬었는데 제가 자주 가는 트레이더조에 요 핫도그판 요 파스타 면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당장 하나 집어 왔어요. 근데 또 너무 좋은 게 얘도 재료가 핫도그판 딱 하나고 얘도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주재료가 핫도그판 딱 하나씩인데 똑같이 핫도그판으로만 만든 거고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갔음에도 얘가 칼로리도 더 적고 순탄수도 딱 1g 얘는 순탄수가 2g이거든요 신기해요. 한번 맛이 어떨지 조만간 얼른 해먹어봐야겠고 또 신제품 나온 것 중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산 게 블랙 갈릭이라고 써있잖아요. 흑마늘 이렇게 말린 게 향신료 코너에 있더라고요. 제가 평소에 요리할 때 마늘가루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얘는 가루까진 아니고 보시면은 한번 까서 먹어보면서 보여드려야겠다. 오 향은 마늘 향도 확 나는데 뭔가 그 라면 스프 같은 향도 나는데 이렇게 뭔가 원두 가라는 것 같은 진짜 딱 말리기만 한 건가? 왜냐면 얘가 막 바스락바스락한 게 아니라 찐득하게 오금니 낀 것 같아. 아무튼 오 진짜 마늘 향 되게 진하다. 흑마늘이라 그런지 더 뭔가 아보카도 토스트 같은 거에 먹으면 맛있다고 써있는데 아보카도 먹을 때 위에 한번 뿌려 먹어봐야겠어요.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제품들을 업어왔습니다. 오늘 저녁에는 연어회 먹으려고 지금 키친타올에 살짝 기름 빼주고 있고 찍어 먹을 와사비 만들게요.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사비 저는 이렇게 가루로 사서 쓰고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튜브로 된 거는 설탕이나 다른 뭐 전분이나 이것저것 많이 가공돼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사서 그냥 물에 살짝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설탕이나 다른 성분 안 되는 와사비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가루 더 많이 해면은 맵기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연어회랑 같이 먹으려고 청상추도 밑에 깔아줬고 양파도 채 썰었고 옆에는 요거 케이퍼 그다음에 아까 만든 와사비랑 간장도 내줬고요. 아 진짜 이거 기름지고 이쁜 거 보세요. 너무 맛있겠죠? 이러시마세 얼른 먹어. 다 차렸어. 얼른 오세요. 얼른 오세요. 게임 그만하고 얼른 오세요. 이라시아이마세이라시아이마세 나는 이제 먹으니까 이타다키마스. 하이 이타다키마스. 이타다키마스. 나 왜 이렇게 연어 양파랑 먹는 게 맛있지? 맛있어. 연어 양파랑 먹고 나면 맛있어. 냄새가 겁나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런던이 오이 됐네. 오이 됐네. 오이 됐네? 오이시요. 오이시데스. 조데스. 연어 또 불어생 치즈도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. 케이퍼에 양파 살짝. 더 고소해. 어제 연어회 먹고 좀 남은 게 있어서 포켓집에서 파는 샐러드처럼 밥 없이 그런 포켓처럼 만들어 먹으려고요. 먼저 다이스로 잘라주고 아보카도 오일 마요네즈 좀 넣어주고 사실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데 옛날에 포켓 먹어보면 꼭 그냥 스리라차랑 마요네즈랑 왠지 섞은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요. 그리고 뭐 맛없을 리가 없잖아요. 스리라차랑 마요네즈 섞였는데 그쵸? 후추도 조금 넣어줄게요. 하나 먹어볼게요. 좀 더 매운 게 좋아서 스리라차 살짝 더 양파 많이 아보카도 오이 이거 해산물 들어갔으니까 오이가 상큼하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
만화를. 기가 맛있겠다. 어, 날치알 같은 거 있으면은 딱일 텐데. 식감도 그렇고 있는 대로 맛있게 먹어봐야죠. 스리라차를 한 두 바퀴만 둘러줄게요. 이렇게 오늘 점심 차려봤어요. 포켓몬 먹으면은 조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부라타 치즈 샐러드 피자도 같이 만들었어요. 오늘 단식은 18시간 40분입니다. 먹어봐, 이거 호키포키처럼 먹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난 버메어도 맛있는데. 나 버메어 되거든. 무시하지 마라, 한국인의 매운맛. 너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나 윈스테이 외국인 아니다. 옛날엔 그 집에서 여기다 튀긴 양파도 넣어줬어, 그치? 응. 그것도 맛있었어. 아, 이거 한 입에 다 먹게 되더라고.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어? 나 항상 거의 두 입인데. 그래? 난 늘 이거 한 입에 먹게 되는데. 계속. 물이 아니? 오늘 집에 손님이 와서 밖에서 비비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뉴욕 스테이크랑 삼겹살을 샀습니다. 그리고 손님도 오니까 오랜만에 쌀을 샀어요. 집에 아예 쌀이 없어가지고 밥도 했고, 요거는 과자를 하려고 야채랑 다 썰어놨고, 지금 진짜 이것도 엄청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. 오, 여기 엄청 많이 섰어. 뭐야, 없어졌는데 머리가? 야, 뭐야! 진짜 레알이야 이거? 머리가 봐봐. 유튜브 강남. 아니야, 있어.